안녕하세요. 김줄스예요. 오늘도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달려나오는 오리들. 볼 때마다 웃긴 버프 폴리시들은 주변을 한참을 살핀 후에 나옵니다. 자, 다 나왔죠? 오늘은 요 녀석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바로 짜자잔. 옆에 와서 계속 회방을 놓는 일리 때문에 촬영이 되질 않습니다. 저놈이 물면 꽤 아파요. 멍도 듭니다. 일리 때문에 알을 하나 떨궜는데 관심을 보이는 오리들. 촬영하는데 옆에서 또 회방을 놓는 부들이. 그리고 아무 관심도 없는 버프 폴리시들. 자, 다시 오더기들로 돌아와서 요 녀석들 아직도 알을 보고 있습니다. 이리저리 굴려보고 있어요. 다음 주부터는 강추위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알을 자연부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근데 오리들의 둥지에 알이나 골프공을 넣어보라는 말씀들이 워낙 많아서 결국 준비한 겁니다. 잠깐 관심을 갖더니 또 다가가는 빨판 오초에 구. 그리고 모형 알 따위에는 절대 관심 없는 쿨한 일리. 오리들은 다 떠나고 알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. 기껏 준비한 모형알에는 한 10초 관심을 갖고 딴짓하는 오더기들. 어찌됐든 저것들을 모아서 둥지 안에 넣어둘 겁니다. 오리들이 모형알을 품을지 안 품을지는 모르지만요. 매일같이 나오는 알에 아비는 누구인지 한 달이 넘게 궁금한데 이거 알 방법이 없습니다. 3년을 키웠지만 만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일리. 다른 집 오리들은 가슴팍을 만져주면 좋아한다는데 얘는 가슴팍 만지면 엄청 세게 뭅니다. 하지만 제가 더 빨랐죠. 일리랑 놀고 있는 걸 보고 갑자기 우르르 달려오는 오리들. 요즘 확실히 많이 친해졌습니다. 버프들도 멀리 떨어져 있던 간격을 조금씩 좁혀오고 있어요. 저는 동물들의 눈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 녀석은 눈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요 놈들은 이제 거의 다 컸으니까 날씨만 풀리면 병아리를 보여주겠죠? 암컷 한 마리가 알에 관심을 보입니다.
그러고는 그냥 지나가네요. 오, 또 왔어요. 아린 걸 아는 걸까요? 그럴 리가 없죠. 자, 이제는 둥지에 모형알을 넣어줍니다. 알의 개수가 어느 정도 모여야 품는 조류들의 특성상 이걸 진짜 알로 인식만 한다면 알을 품겠지만 어떨지는 봐야 됩니다. CCTV를 설치해 놨으니까 보면 알겠죠? 요 며칠은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버프들이 부지 전체를 횡보하고 다닙니다. 행동이 예측이 안 되는 버프들. 눈이 녹아 생긴 진흙을 밟은 발이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. 간담을 서늘케 했지만 다음날 멀쩡해진 아리도 부지를 종횡무진. 날개를 살짝씩 퍼덕거리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. 다른 애들도 똑같아요. 저는 오늘도 연못의 얼음을 깨부셨습니다. 이게 녹아야 송어랑 산천어가 잘 익는지 확인이 되는데, 이걸 언제 녹이죠?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주일스였어요. 뿅. 알팔파를 폭풍 흡입하고 있는 토끼.